지구온난화, 아마도 인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자연현상일 것입니다. 물론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과 녹지의 축소, 그리고 각종 토지 사용의 변화는 지구를 점차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속도는 점차 가속화가 되어 인간의 자의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일리를 들자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극지방 동토층의 탄소 배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기후변화가 발생이 되고 이는 또 다른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죠.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는 4.2억명이 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을 겪는 취약계층들은 4배가 됩니다. 그리고 동물 멸종 위험도 2배가 되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한 나라는 이런 범지구적인 위기를 환영하는 듯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북극해에는 북극항로라는 항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북극해를 지나가는 항로인데요. 문제는 북극해의 빙산이나 유빙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항로로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사고가 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산이나 유빙이 모두 높게 된다면 일반 항로처럼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러시아가 되죠. 러시아는 이런 것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내심 기대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방함대를 키우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가 신핵추진 세빙선을 개발한 데 성공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도발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알래스카와 캐나다 근처의 공해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천천히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북극해의 영유권은 자신들의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점차 강도가 커지더니 미국의 해안경비대와 북극함대가 대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병력을 추가로 증원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략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미국과 적대적으로 대하겠다는 전략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태평양과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병력이 추가로 증원되자 일본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부 지역인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만 집중하는 양상이 보이게 되죠. 다시금 냉전 체제가 되돌아왔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였죠. 북극해 전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차디찬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륙 세력과 미국의 해양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크게 규탄하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기지개를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완전히 밟아놓지 않는다면 이들은 1980년대 소련처럼 미국의 거대한 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경한 대응을 조 바이든에게 주문하기 시작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거대한 전쟁은 패권 싸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패권 싸움의 시작점이었고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7함대를 베링해로 보내 러시아 북극한대와 직접적인 대치를 하게끔 했고 인도양에 있는 미국 우함대를 지중해로 보내 러시아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오로지 미국만 할 수 있었던 전략이었죠. 러시아의 이런 도발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심사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도발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향후 국제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었죠. 현재 미국의 전략은 강경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이 축소되었습니다. 서태평양에 있는 7함대는 베링해로, 인도양에 있는 5함대는 지중해로 갔으니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자 중국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려는 야심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현재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은 3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 해군은 그 활동의 무대를 이미 인도양을 지나 아프리카까지 확장을 한 상태였고 모든 함선이 대형화되고 양적으로 증가 해군력의 수용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네 번째 함대를 창설할 준비까지 한 상태죠. 왜냐면 중국의 최종 목표는 태평양 패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군력을 키운 것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정치권은 크게 세 가지 계파로 분류됩니다. 여당의 역할을 하는 태자당과 야당의 역할을 하는 공청단, 그리고 상하이방이 중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상태죠.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인해 태자당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어 공청단과 상하이방이 지속해서 태자당을 견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자당은 지속한 집권을 위하여 현재 중국의 유리한 국제질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상황이긴 한데 좀 더 빨리 가속하려고 한 것이었죠. 중국의 신전략은 다음과 같아 제일 먼저 홍콩과 마카오를 완전히 병합하고 중국 내 불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동남아로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물라카 해협과 인도양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죠. 그 다음에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을 외교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병합하여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는 것이죠. 추후 동북아시아의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면서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하나둘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이 내세운 신전략 중 일부죠. 현재 홍콩과 마카오의 병합은 완성된 상태이고 동남아의 영향력 확대는 미얀마 쿠데타를 통해서 반쯤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대만이죠. 중국은 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진행하죠. 중국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국내 민주화운동과 불온 사상을 탄압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었죠.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률 안에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법안이었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만을 특별행정구화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분으로 대만의 정치권을 직접적으로 개입 간섭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면 대만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만 정치인들도 중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체포나 구금까지 가능했죠. 당연히도 대만 내에서는 각종 갑론을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만의 정치권은 크게 두 개의 연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과 다른 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법륜연맹과 친중 성향을 보이는 법란연맹으로 나뉘어져 있죠. 현재 대만의 여당은 법륜연맹의 민주진보당이 차지한 상태고요. 근데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해서 대만의 정치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법륜연맹과 친중 성향의 법란연맹이 치열하게 대립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나 법란연맹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당은 이참에 중국과의 통일을 하자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대만의 양극화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단합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도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매국노라고 부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여당이 법륜연맹이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대만은 대만만의 독립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정치권이 양극화되어 분열된 상태였고 중국의 자본들은 계속해서 대만으로 흘러들어가 대만을 하나둘 중국화하기 시작했죠. 미디어부터 시작하여 문화, 콘텐츠, 음식 등 다양한 대만 문화를 중국화하기 시작했죠. 잘만 한다면 전쟁 없이도 대만을 합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 공안부는 대만 정치인들 중 몇몇을 중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민주진보당의 유시쿤 입법원 의장이라던가 허원저 타이베이 시장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되었죠. 물론 중국 공안이 직접 대만으로 들어가 체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도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보위부가 한국의 정치인을 기소한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결례였고요. 그렇기에 대만은 중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곳은 진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 5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죠.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금문 고량주가 이 진먼섬의 특산품이기도 하죠. 근데 진먼섬으로 향하는 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에는 진먼섬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대만의 고등학생들도 100여 명 타고 있었죠. 그런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여객선은 동력을 잃고 빠른 속도로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공구사형 중국 잠수함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죠. 중국 잠수함과 여객선이 충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의외로 잠수함과 선박의 충돌 사고는 흔합니다. 2021년 2월달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잠수함이 대형 상선과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상당히 흔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타이완 해협에서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여객선을 침몰해갔죠. 그렇다고 해서 구조가 빠르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이긴 했지만 중국의 영해가 가까워서 대만의 구조대가 발빠르게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구조대들은 중국 잠수함부터 구조를 하기 시작했고 침몰하고 있는 여객선은 후순위로 미루어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모습은 생생히 대만 TBS 카메라에 잡히게 되었죠.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는 중국 구조대의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결국 157명이라는 귀중한 목숨이 그렇게 허무하게 운명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다가 몇 안 되는 대만 구조대까지 중국 해군이 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으로 중국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어린 학생들까지 희생이 되면서 이런 분노는 배가 되죠. 더 이상 중국에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인 대만의 40, 50대 넥타이 부대가 이때까지 정치에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치에 크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대만의 40, 50대 넥타이 부대들은 대만의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중국이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치권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중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큰 사고가 터지다 보니 친중 성향의 법란연맹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당에 대한 비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도 이런 사고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었죠.